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마포구가 외진 투자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사무실이 또 마포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투자에 관심을 갖고 강의를 들으러 와주셨는데 뭐라도 이제 하나 또 제가 그 유익한 정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좀 열심히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이제 그 지역을 좀 콕 집어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문 휘경 뉴타운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동대문구 자체가 굉장히 낙후가 됐다가 최근에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이문 휘경 뉴타운도 그 중에 하나죠.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문동 그리고 휘경동 그래서 대부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많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규모 재개발들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이문동이나 뭐 휘경동 사실은 굉장히 낙후된 동네였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비기반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갖춰져 있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범죄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일어난다라는 지역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신 경우들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여기가 이제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완전하게 이제 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에서도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투자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지역을 고르시려면 그 중에 한 가지 기준이 이제 대규모로 과거에 굉장히 낙후가 됐다가 대규모로 개발이 되는 곳을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림 뉴타운이라던가 뭐 한남 뉴타운이라던가 이런 곳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뭐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그 동네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낙후된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 새 아파트로 지어진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실제로 그 동네 이미지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할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축 아파트가 막 대규모로 들어서면 동네가 갑자기 탈바꿈하고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이제 투자 가치가 많이 이제 그 지역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돼서 생각보다 이제 저평가된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투자 수익을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문 휘경 뉴타운도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문 휘경 뉴타운은 그 이문 뉴타운과 휘경 뉴타운을 합친 건데 지금 이문동에서는 1, 2, 3, 4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휘경동에서는 1, 2, 3구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문동 같은 경우에 이 구역은 지금 해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지 않고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1, 3, 4구역 위주로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고 지금 휘경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다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면 이미 2019년도부터 입주를 해서 휘경 자이 디센시아가 2025년에 입주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휘경 뉴타운은 1, 2, 3구역 다 개발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문 뉴타운이 훨씬 크죠. 그래서 보시면 이문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는 거고 이문 3구역은 4,300세대 규모가 더 커요. 그래서 이문 1구역과 3구역만 합치더라도 지금 거의 7,000세대 이상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문 4구역이 이 중에서는 사업 속도가 가장 느린데 이게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강북에서 조합원 분양가 8세형 기준으로 10억 원 넘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북도 뭐 조합원 분양가 10억이 넘는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났던 구역이라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3,600세대 정도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휘경 1, 2, 3구역은 규모가 좀 작죠? 1구역 같은 경우는 3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2019년도에 이미 입주를 완료, 2021년도에 입주를 완료한 단지고요. 그리고 휘경 2구역, 여기는 900세대 정도가 되고, 휘경 SK뷰인데, 여기는 이제 2019년도에 입주가 끝났죠. 그리고 휘경 3구역만 지금 남아있어요. 그나마 여기가 18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여기 그 휘경 자이 디센시아라고, 이제 그 2023년 4월에 이미 분양이 끝나서 2025년에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죠. 근데 이제 입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문 뉴타운 보시면은 지금 이문 1구역에 비해서 이문 3구역이 좀 역에 가깝죠. 그래서 역세권 단지로 볼 수가 있고 또 이문 2구역도 이문 4구역도 상당히 이제 그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이문 3구역 4구역이 위치가 좀 좋다. 역에 가까워서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주 시기는 지금 이문 3구역, 1구역이 4구역에 비해서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문 1구역,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 2023년 하반기에 지금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문 4구역은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막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한 7년 정도 있어야 입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으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전용 84 기준으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문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투자금이 그러니까 전용 84형 아파트를 내가 그 매수를 하는 금액이 얼마로 형성이 돼 있냐 10억 원대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그리고 프리미엄이 지금 4억에서 5억 정도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5억대 초반이에요. 84형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투자금은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한 금액으로 이제 84형 아파트를 매수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초기 투자금이 한 6, 7억 원대 매물들이 나와 있고 프리미엄도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내가 자금 여력이 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문 1구역 쪽을 매수하시는 게 낫겠죠.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자금 여력이 있고 향후에 이제 더 투자 가치를 좀 누리고 싶다 투자 수익을 누리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구역보다 3구역 투자하시는 걸 좀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주변 아파트 시세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그러면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나 한번 보시면 희경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에 이미 입주를 해서 매매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구역, 2구역, 그 84형, 전용 84형 보면은 휘경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보신 것처럼 지금 휘경 해모로 프레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좀 시공사도 좀 그 더 그 1군 시공사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리고 규모도 지금 3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휘경 2구역에 비해서 조금 시세가 더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휘경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전용 84형이 10억 원대 초반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휘경 2구역은 이게 연식이 2019년도에 이제 그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다 세대 규모가 좀 더 크고 시공사도 조금 더 좋고 하기 때문에 10억 원 중반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 2, 1, 3구역 이제 총 투자금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문 1구역, 3구역, 이 휘경 1, 2구역에 비해서 입지도 조금 더 좋고 그리고 세대 규모도 크고 그리고 브랜드, 시공사 브랜드도 더 좋기 때문에 더 상승할 여력이 있기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문 4구역, 그럼 이문 내가 투자금이 좀 적어서 좀 앞단계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문 4구역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문 4구역은 문제가 뭐냐면 총 투자금이 지금 이문 1, 3구역은 10억 원 중반대면 이제 새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는 건데 이문 4구역은 지금 12억 원대 중반으로 되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구역,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 그 전용 84형을 이제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조합원으로서 이제 5억 원대 분양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문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처음에 기사에는 뭐 10억 원대 전용 84형 그 기준으로 라고 나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8억 원대 중반으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문 1, 3구역에 비해서 한 2, 3억 원 비싼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총 투자금, 총 매매 금액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나 프리미엄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총 투자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문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세보다는 좀 많이 올라줘야 투자 그 수익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그 제가 휘경 3구역 여기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입주 예정이고 2023년 4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분양을 마쳤기 때문에 분양가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평당 지금 3.3 제곱미터당 2,930만 원으로 지금 분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용 84형을 분양을 받으려면 9억 원 초반대 이제 분양을 받는 거니까 주변이랑 비교했을 때 한 1억 원 이상 이제 내가 안전 마진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문 139역이 이제 그 일반 분양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일반 분양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예상하기로는 이거보다 이 지금 휘경 3구역 2930만 원보다는 높을 걸로 보이기는 해요. 3200에서 300 사이로 이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연히 일반 분양을 받으시는 게 현재로선 조합원 입주권보다는 좀 투자 수익을 더 누리실 수 있겠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물론 청약에 당첨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청약으로 나오는 물량들은 굉장히 이제 뭐 평형이라던가 그리고 뭐 그 동호수 뭐 이런 측면에서 좀 그 조합원 분양분에 비해 안 좋은 물건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하셨을 때는 이제 나의 상황에 맞는 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하실 건지 아니면 분양권을 그래서 뭐 청약을 해보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겠지만, 어쨌든 그냥 투자 수익 면으로 봤을 때 같은 그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일반 분양 노리시는 게 투자 수익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좀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청량리역 호재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문동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여기가 굉장히 외졌죠. 그래서 강남 가려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론 경의중앙선이 있기는 한데 경의중앙선 잘 오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청량리역에 근데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GTX BC 노선이 이제 뚫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착수해서 민자구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겠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검토 완료해서 이제 그 실시협약까지 체결 착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신호선이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BC 노선이 잘 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청량리역에 BC 노선이 뚫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삼성역까지 4분밖에 안 걸려요, 청량리역에서. 근데 이제 외대암역, 신이문역, 뭐 여기서 이제 청량리역까지 한 두세 정거장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여의도도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량리역의 어떤 GTX 노선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한 호재 때문에 좀 이문동이 많이 오른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문동에 그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휘경동은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문동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그 가장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문 3구역이죠. 이문 3구역이고 지금 프리미엄도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초기 투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문 1구역에 비해서 3구역이 입지가 훨씬 좋기 때문에 총 투자금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3구역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죠. 그래서 이문 1구역, 그 다음에 이제 초기 투자금이나 뭐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은 바로 이문 1구역이죠. 그래서 이문 1구역과 3구역은 지금 이제 초기 투자금과 총 투자금 프리미엄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주변 단지랑 비교했을 때는 현재 그렇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문 4구역을 뭐 작은 투자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나 프리미엄이 현재로서 높게 형성되어 있진 않지만, 이제 향후에 입주까지 한 7년 정도 남았다는 점 고려해서 때는 총 투자금이 지금 그 주변 시세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다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을 한번 보시면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문 113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 투자금이 거의 뭐 5억 원 이상 가져야지 그 매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실 5억이라고 하면 다른 대체 투자처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쪽은 좀 소액 투자를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이 있을까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동대문구 쪽에도 그 이문동 근처로 해서 소규모 그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들도 있고, 뭐 가로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서도 나중에 이제 그 투자 수익은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근데 이 모아타운 투자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그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모아타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여러 개 합쳐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수익성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 비용이 뭐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조합원 수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조합원당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발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이라는 거를 지정해서 이제 개발이 가능하도록 묶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좀 커지면 사업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아타운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그 전체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만 받으면 일단 후보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곳곳에 이제 우리도 모아타운 추진한다라는 플랜카드가 막 걸려 있어요. 개발,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초기에 모아타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시는 분들 PM 업무나 그러니까 사업 수익성을 좀 봐드린다거나 여기 동의율을 해가지고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도와드린다거나 뭐 이런 업무들을 하는데 가지고 오셔서 이제 검토를 해보면 아예 사업 자체가 좀 불가능한 곳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모아타운 그 토지 소유자 30% 동의만 있으면은 막 추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우후죽순 막 모아타운 하겠다라고 하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사업지별로 굉장히 잘 분석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아타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10곳 중에 뭐 한 곳도 사실 되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예를 들어서 설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모아타운 그 공사비 줄이는 것, 사업비 줄이는 것 중에 하나로 이게 그 모아주택이 이제 도로로 보통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를 이제 지하주차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서 뭐 이런 지하주차장을 좀 공유하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공사비가 좀 덜 들기 때문에 사업 수익성 개선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설계를 해보면 그 밑에 배관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지하주차장을 하나로 연결할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이제 그 사업이 좀 불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타운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사업지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지 내로 들어가서도 이게 매물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그 개발이 추진된다라고 해서 막 신축 빌라 같은 것들이 우후죽순 늘어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어쨌든 그 날짜 이후로 쪼개졌다.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었다가 그 날짜 이후로 쪼개져서 뭐 10세대에 다세대 주택이 됐다 뭐 이런 경우에는 단독 입주권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지가 뭐 그 앞으로 이제 사업이 잘 갈 것 같다라고 보이더라도 그 매물별로 객관적으로 좀 단독 입주권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분석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아타운 중에서 제가 오늘은 동대문구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투자하시면 좋겠다 좀 보이는 매물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